사실 이 어반 정글은 도시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인데 말 진짜 잘 만들어낸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챗 GPT 또 찾아와 주셨네요. 제가 또 온다고 했잖아요. 네.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많아서 또 왔습니다. 지난번보다 준비 더 많이 하고 오셨나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책이라서 책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사항들도 제가 열심히 이제 조사를 조금 해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내가 소개해줄 책은 어떤 책이야?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벤 윌슨이 쓴 어반 정글이라는 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벤 윌슨은 예전에 그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죠. 원래 이제 유명했는데 한국에서 더 유명해진 그런 작가입니다.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잽싸게 읽어보고 그리고 들고 왔습니다. 수많은 신간 중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야? 이 책이 뭐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자연 생태계와 이제 도시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도시라고 한다면은 모든 문명이 집약적으로 있는 곳, 그리고 뭐랄까요? 우리가 막 발전시킨 문명의 결과물 같은 것이 이제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자연스러움을 허물고 해체시키고 어떤 때는 파괴를 시키면서 이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이 책은 사실은 도시와 이 자연 생태계 혹은 야생이 어떻게 하면 같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희망을 제시를 합니다. 뭔가 이 도시를 바라보는 혹은 야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먼저 어반 정글이 뭔지 알려줘. 사실 이 어반 정글은 도시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인데 정글이 이렇게 나무가 빽빽히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빌딩 숲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글이라는 곳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투쟁을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도시 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뭐 경쟁도 하고 또 누군가를 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터프한 장소다,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도시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 생태계 그리고 이것이 같이 할 때 진정한 도시가 완성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진짜 잘 만들어낸다. 어반 정글 가이드가 되어줘. 대표적인 어반 정글은 어디야? 일단은 대표적인 어반 정글은 여러 도시입니다. 네. 뭐 당연하죠. 어반 정글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대도시들이 쫙 나와요. 근데 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요. 도시별로 따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 생태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구성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나무, 숲, 강이나 습지, 그리고 동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태계에서 만날 수 있는 혹은 정글에서 만날 수 있는 주체들을 이렇게 하나씩 주제로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들을 찾아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른 도시들이 다 나올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뉴욕 뭐 이런 곳들이 다 나오고 서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반 정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도시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가보고 싶은 어반 정글은 어디야? 이 작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암스테르담이에요.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이렇게 순환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2013년에 암스테르담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반 정글을 찾아 나서다든지 깨닫지는 못하고 왔는데 제가 그때 보지 못했던 이제 어반 정글을 이번에 가면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책에서 자세히 소개는 안 됐지만 우리가 뭐 생태 도시하면 생각나는 단박에 생각나는 곳이 있죠.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같은 곳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알려줘. 먼저 도시와 문명인 것 같고요. 도시는 문명이고 문명 곧 도시죠. 이 자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와는 좀 대척이 된다 혹은 문명이 버티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도시와 문명이 한 축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생의 회복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를 문명화시켜갖고서는 도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어딘가에서는 이 야생이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이 회복력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하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공존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그 야생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 자연의 위대함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화마라든지 이런 걸 겪고 난 이후에 이 폐허가 된 곳에서 자연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례로 나온 게 이제 베를린이죠. 서베를린. 이제 베를린 중에서도 서베를린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네 국가가 독일을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중 서쪽은 이제 자유진영 국가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동쪽은 소련이 통치를 하게 되죠. 서베를린은 어떻게 보면은 공산권에 둘러싸여 있는 섬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폐허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채우고 재건을 하지 못한 채. 근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야생종들이 거기서 나름의 생태계를 이루고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인간의 손이 닿지 않으면 그냥 잘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연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생명력과 그리고 대단한 회복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지금 어떤 곳에서 살고 계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신도시에 삽니다. 네, 도시 계획이 그야말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네, 그런 곳에 살고 있죠.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여름이었는데 이제 조경 같은 걸 해놓고 뭐 연못 비슷한 걸 만들어 놨을 때 여름밤에 이렇게 개구리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좀 시끄러울 정도로.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좀 지나가면 갑자기 톡 그쳤다가 좀 멀어진다 싶으면 다시 막 개구리 소리가 막 나는데, 그때 그렇게 상쾌했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단지들이 다 채워지는 바람에 다시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데, 그걸 조금 그리워하고는 있죠. 모두와 함께 읽고 싶은 어반 정글의 한 구절을 들려줘.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재앙 같은 사건을 겪은 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돌이켜보면 종말처럼 보이던 것이 실은 천천히 진행된 일련의 사건, 갑작스러운 재앙이라기보다 점진적으로 포기한 사례들이었다. 현재 우리는 예측하고 적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도시는 회복력이 있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파괴적인 재난, 심지어 핵공격을 받아도 생존할 수 있다. 도시의 역사에서는 지속적인 진화와 갱신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런 변신 능력 덕분에 지난 6천년 동안 이어진 도시화의 역사는 매우 견고하고 성공적이었다. 조밀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는 특히 기후 붕괴에 취약하다. 하지만 재앙의 그늘 아래에서 살면서 적응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말 희망적입니다.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까? 일단은 뭐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읽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도시공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읽으시면은 이 도시에 대한 시각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아, 내가 도시에 살고 있고 뭔가 지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정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GPT, 너의 한 줄 평을 알려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연과 공존해야 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공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인간과 인간 간의 공존, 뭐 공동체와 공동체의 공존을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그야말로 대처점일 것 같은, 그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시와 야생도 공존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도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한 줄 평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도 기호가 있듯이 책에도 기호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함부로 제가 추천을 못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챗GPT를 통해서 이런 책을 읽었는데 재밌어요. 제가 읽으라고 강권은 하진 않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